저희 1년 고생했는데 애들이 열심히 해줘가지고 이런 뭐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죠. 그러고 애들한테 끝까지 이제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고생한 거 보람 찾고 가자 하는 거죠. 우리 뭐 지금 학교 설립자님이나 김육중 교장 선생님이나 뭐 학교 교직원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죠. 그래서 사실 창단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팀이 형성된다는 게 힘든데 학교 너무 적극적인 것 때문에 형성이 됐죠. 글쎄요, 뭐 학교 이제 한 대마다 열심히 하는 거죠. 네,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. 저희가 신갈고등학교 있다가 다 전화 와서 새로 엄청 힘들게 1년 동안 막 경기도 못 나가면서 했는데요. 좀 힘들게 좀 우승한 거라서 더 기뻐요. 네, 저희 전화 와서 6개월 동안 못 나가서요. 아예 안 나가자 해갖고 연습만 막 1년 동안 꾸준히 했거든요. 네, 아예 딱 때리니까 골대 딱 맞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. 이제 좋은 대학 가서요.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프로 선수한테 되는 게 제 꿈입니다.